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헤르메스 수탁의 하창한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보니까는 곡물 사료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요.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오늘 장만 보게 됐을 때는 이제 시간에서 급등이 나오고 이제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래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일정 상승세 이후에 이런 특정 박스권을 끼지 않고 대부분들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최근에 조금 대장 역할을 해주던 신성홀딩스가 이제 경기 주의 종목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좀 주가에 반락이 나온 것들이 좀 전체적인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생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. 저는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기타 요인들을 보게 됐을 때 올해 이제 생산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단기적으로 끝날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뭐 2, 3년까지도 볼 수 있는 섹터로 또 발전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이런 곡물 가격에 대한 선물 가격들이 높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급등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곡물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테마주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실적이 좀 따라주는 한 가지 좀 업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네, 저는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팜스토리, 마니커 이런 이제 기타 상장된 종목군들을 6개나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.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수준인데 매출이 약 2조 원이 나오는 회사이고요. 최근에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대부분의 곡물부터 시작해서 6개 이제 뭐 이 오리고기까지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좀 큰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국내 새만금의 이제 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도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일단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사료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후발로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뭐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지분 매각이 또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순이익이 또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더라도 향후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서 오늘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는 4,400원부터 4,70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. 7,8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 나왔을 때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4,100원이고 이 부분이 이제 사료곡물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상승했었던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